뇌는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뇌는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2014년도에 개봉한 릭 백송 감독의 영화 루시는 이러한 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 루시가 강제로 뱃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도중 감시원에게 폭행을 당해 CPH4라는 마약 주머니가 터집니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마약을 흡수한 루시의 두뇌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영화의 큰 줄기입니다. 뇌의 24%를 사용하게 된 루시는 신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고 62%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영화 루시는 사람이 평생 자신의 뇌에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속설을 근거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군가 우리 뇌의 사용량을 늘리는 신약을 개발하면 우리 뇌의 사용량을 몇 배 정도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정말 뇌의 고작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뇌는 좌우로 반반 나뉜 호두처럼 생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에 관한 속설이 인터넷에 떠돌며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죠. 그 이야기에 따르면 좌뇌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하며 우뇌는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우뇌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뇌를 많이 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우뇌형과 좌뇌형에 관련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믿을만한 것일까요?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누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소는 인간은 좌뇌와 우뇌의 구분 없이 뇌 전 영역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유타 대학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좌뇌와 우뇌를 거의 공평하게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2013년에 발표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잠깐 수다를 떠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체는 끊임없이 뇌 신호를 보내고 뇌는 이 많은 정보를 각각 분석하고 처리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우리 뇌는 중요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슈퍼컴퓨터와 같아서 단지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서 다룰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좌뇌와 우뇌로 둘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뇌량이라는 신경섬유가 있어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하나의 뇌로 만듭니다. 뇌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좌뇌와 우뇌는 서로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하며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를 우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에 쌓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뇌에 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 알려진 속설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몇 년 전 네이처와 파퓰러 사이언스에서는 뇌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오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 예로 성별에 따라 뇌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속설에 관해서 뇌 과학자들은 여자와 남자의 뇌는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번 손상되면 뇌는 회복이 불가하다는 속설에 관해서도 뇌는 손상 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손상은 회복이 어렵지만 경미한 손상은 적절한 회복기를 통해 회복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속설 중 하나는 머리가 큰 사람이 똑똑하다는 속설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람은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속설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1900년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로부터 기인한 잘못된 속설로 많은 사람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속설 중 하나이죠.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의 대부분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이죠. 따라서 영화 루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약물을 우리 몸에 투약한다고 해서 뇌 사용량이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뇌에 관해 더 재미있고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미래의료 4.0을 펼쳐보세요. 이 내용은 전파과학사에서 출간한 미래의료 4.0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